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광주 동구가 입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아파트 체험형 주민 건강교육을 13일과 17일 실시했습니다. 이번 교육은 입주민들이 직접 신청해 건강아파트에 선정되면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, 주민지도자 교육 등 동구 보건소로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. 광주 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도 학이마을, 지산 휴먼시아, 푸른길 두산 2부 2차 아파트 3개를 지정해 추진 중입니다. 임택 동구청장은 내 집 앞에서 건강 관련 교육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건강아파트의 장점이라며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